반갑습니다. 허비경제 TV입니다. 네, 지하의 이노베이션이고요. 오늘 주가는 0.45% 시가가 조금 뜨긴 했지만 확실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바이오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쉬는 그런 구도가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좀 만들어졌고요. 바이오가 쉬면은 뭐늘 그렇듯 2차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리는 삼전이 오늘도 역시나 좀 힘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요 구도가 바뀌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,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마이크론이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또 하기 때문에 요게 반도체 종목들한테 또 동아줄이 될수 있을지, 지금 워낙에 그 향후 뭐 디램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. 반도체가 일단 반등 나오는 거는 바이오한테도 안 좋고 2차전지한테도 안 좋습니다. 네, 바이오가 그나마 조금 덜 불리하긴 하지만 애초에 지금 반도체 쪽이 빠져 있는 상태로 두 개가 나눠먹는 시장의 구도가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만 봐도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반등 이제 좀 강하게 보여주고 삼바 올라오고 네이버 올라오고 중구난방으로 올라와 버리거든요. 그래서 뭐 2차전지가 오늘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하 이노베이션한테는 그렇게 크게 불리한 그런 구도는 아니다. 오늘 QMS 조금 들어왔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.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지난 이틀 동안 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다.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연기금, 뭐 투신, 보험, 오늘 투신 쪽 매도 조금 나왔지만 투신은 계속적으로 퐁당퐁당입니다.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연기금이랑 보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죠. 오늘도 캔들 자체는 뭔가 뭐 엄청난 음봉 캔들이 나온 것 같지만 아랫꼬리로 다 끌어올려줬죠. 끌어올려주고 종가도 금요일날 종가보다 조금 더 올려줬기 때문에 차트는 여전히 이제 기대가 유지가 된다. 지금 박스권이죠. 네, 또 이제 요 구간 13,400원 구간 시도했다가 또 이제 밀려 내려간 건데 지금 트라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열어 봐줬던 가격대거든요. 이거는 뭐 지앤이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한 영향이 움직일 때 양봉을 좀더잘 보여주겠지만 바이오 턴 한번 오면 다음 이제 요 라인 위로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.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. 다만 앞 구간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쌓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화의 시간 늘 지금 지앤이노베이션은 가져가고 있다. 어차피 이렇게 좀 지루한 구간들이 그냥 소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이게 아래든 위든 강하게 움직임을 주기 전까지는 버텨봐야죠. 지금까지 기다린 게 있는데 그쵸? 아직 패를 보여주지 뭐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패는 까보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변수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뭐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뭐 급반등을 보여줘도 그 흐름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주도주, 바이오 쪽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는 일단 코스피 쪽에 삼바, 그 다음에 유한양행,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, 오늘 뭐 HLB 이런 애들이었는데 워낙에 또다 신고가 막 이런 랠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 삼바의 실적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실적 발표까지 또 시간이 꽤 있거든요. 그 전까지는 바이오 쪽의 어떤 그 주도권이 막 엄청 흔들리거나 그럴 확률은 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캔들 자체가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캔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전고점. 결국 얘가 슈팅을 가져가려면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기보다 어느 정도 상단에 갖다 놓고 그 다음 액션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못해도 13,500원 위로는 좀 안착을 시켜줘야겠죠. 그 전까지는 조금 주가가 지루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이런 정보들 장전부터 열심히 올려드립니다. 그날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들부터 해가지고 종목들도 쫙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장전에 이런 것들만 활용해도 이게 또 저희가 그 VIP 회원분들 매매하는 진짜 그 연관이 깊은 그런 재료들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활용해도 투자하시는데 진짜 큰 도움 되고요. 저희 들어오시는 방법, 요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. 또 저희가 중간중간 설문지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작성해 주셔가지고 지연이노베이션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희가 요 텔레그램 안에, 이브로 텔레그램 안에 지앤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브리핑 올려드리는 것도
어렵지 않겠죠?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주주분들한테도 좋고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정보들도 많으니까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